자, 여기도 한번 가보겠습니다. 자, 따라와 보시죠. 안녕하십니까? 부산의 섬 영도입니다. 자, 저기 태평양 한번 보세요. 태평양 너무 멋집니다. 저 멀리로 남항이 보입니다. 이렇게만 보면은 저 이탈리아 지중해 같은데 아말피나 뭐 소렌토 뭐 이런 느낌의 해안가 마을 느낌이 고스란히 납니다. 뭐 영도라서 그렇지. 영도라는 선입견만 빼면 막 그런데 묻지 않습니다. 실제로 그 동네 사람들은 한국에 관광 오면 여기 와서 참 좋다고 합니다. 막 상대적인 것이죠. 지금도 저 밑에 흰여울 마을 카페 거리에 가보면 외국인들이 상당히 많이 보입니다. 아, 그런 관광지 지척에서 또 우리의 가려진 이 삶의 현장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. 자, 여기는 50년 된 아파트입니다. 이름도 정겨운 영선 아파트 되시겠습니다. 뭐, 요새 아파트 이름은 뭐, 이래 지었다가는 영 맞아 죽습니다. 자, 복도로 들어왔습니다. 자, 이런 아파트 분위기는 마치 중국풍의 그 영화에 나오는 대지촌, 막 그런 엄산한 느낌이 물씬 듭니다. 아파트에 들어와서 이런 느낌은, 아, 정말 오랜만입니다. 우리 한국에 아파트가 처음 도입됐을 때 아마 이런 모양으로 아마 제공이 되었던 모양입니다. 개별 화장실이 없고, 예, 가운데에 공동 화장실이 넉하니 있습니다. 예, 그래도 푸세식은 아니고, 그래도 수세식인데, 문을 대체로 잠궈놔서 막 이렇게만 보겠습니다. 우리 어릴 때 이런 데 살았거든요. 근데 그때는 뭐 기름 보일러 이런 게 아니고 연탄 집게로 연탄을 집어서 그 거실을 거쳐서 부엌으로 연탄을 들고 들어가서 연료를 썼습니다. 자, 그러다 보니까 뭐 연탄 가스 사고도 많이 났고 그랬습니다. 또다쓴 연탄은 또 복도에 막 재놓고 막 이랬거든요. 여기는 할머니 한 분이 이제 1층에 사시고요. 아파트라서 폐쇄 조치를 만한 것 같습니다. 자, 여기 말고 다른 동은 입구를 다 막아놨습니다. 자, 한두 가구 정도 여기 사는 것 같습니다. 자, 모두가 고독사를 하셨거나 아니면 뭐 자식 따라 떠났거나 여기는 근데 EBS에서도 한번 나왔던 아파트이긴 합니다. 자, 올라가 보겠습니다. 계량기가 4개만 달랑 달려 있네요. 그래도 이곳은 영도에 나름 그래도 핫플레이스 근처에 있어가지고 공포감은 좀 덜합니다. 만일에 이런 것이 저쪽 시골 읍 같은 데 있으면 무서운 아파트일 것 같습니다. 영도는 한진중공업이 제일 유명합니다. 실제로 70년대, 80년대, 예, 여기는 조선소 노동자들이 여기서 다 먹고 살았고요. 또그 자식들도 여기서 다 크고 했는데 세월이 지나고 모두 타지로 떠나버렸습니다. 이제 그들이 뭐한 40, 50대 이상 됐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. 예전에는 여기 애들도 많고, 뭐 이웃들도 많았다고 하거든요. 자, 예전에는 참이 앞바다, 또이 뒷산, 이걸 막 오르락 내려가면서 애들 소리가 끊임없이 났을 겁니다. 근데 지금은 어딜 가도 애들 소리는 온데간데 없고, 여기 뭐 배가 체험만 하러 오는 곳이 됐습니다. 근데 뭐벽 이런 거 보면은, 예, 뭐 건물은 야무로 보입니다.
튼튼하게 보이는데, 자, 요즘 짓는 순살 아파트나 뭐 이런 건 아닌 걸로 보입니다. 공동 화장실, 막 이게 이 아파트의 앞근으로 보입니다. 여기서 용변도 해결하고 샤워도 하고 뭐 다 한 것으로 보입니다. 왜냐하면 저 집의 구조를 보면 집 안에 쓰는 세면대 같은 게 전혀 안 보이거든요. 그래서 이제 여기 공동 화장실에서 다 했다고 이제 생각이 됩니다. 우리가 못 살던 옛날 시절에는 막 이런데 살아도 그래도 이 아파트라는 거, 자, 이거 하나만이라도 좀 내세우고 부러워하고 그랬습니다. 똑똑하세요. 실례합니다. 계세요. 들어가 보겠습니다. 근데 여러분은 여기 이런데 구경하러 오지 마세요. 또 막 흉가 체험한다고 이런데 따라와봤자, 뭐 들어와봤자 곰팡이하고, 자, 여기 걸을 때마다 이 바닥에서 먼지와 곰팡이가 막 풀풀 날립니다. 우와, 무슨 이런 일이. 이야, 무섭다, 무서워. 어째 이리 돼버렸노. 가끔 지도 돌아다니고 그럽니다. 자, 여기 그냥 영상으로 보시고 만족하세요. 주민등록법에 의거해가 실거주 사실 조사차 방문하였으나 부재하여 방문기록 남깁니다. 행정복지센터 안 계십니다. 자, 바깥에 경치를 한번 보실까요? 태평양입니다. 이래 경치가 좋은데 이제 여기는 관광의 명소가 됐습니다. 저 밑에 보이시죠? 저기가 지금 카페 핫플레이스입니다. 자, 집이란 것에 사람이 안 살면 원래 이래 됩니다. 다 벗겨지고 곰팡이가 붙고 또 밤이 되면 어쩌겠습니까? 지금 이 한낮인데도 막 나가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. 자, 여기도 한번 가보겠습니다. 자, 따라와 보시죠. 제가 지금까지 이 폐가를 봤던 그런 집 중에서 이 내부는 그 흉측함이 최고봉입니다. 이 정도까지 된 것은 보지를 못했는데 이거는 뭐 저 유튜브 채널상 최고 상황이 나쁜 것 같습니다. 여기는 이제 복지센터에서 호구조사차 나왔다가 소유주들 연락도 안 닿고 또 조사도 안 되니까 그냥 쪽지만 남겨두고 돌아가는 모양입니다. 아, 저기 옥상에도 보면 뭔가 좀 모양새가 좀 이상합니다. 마치 비석같이 이상한 걸 저렇게 세워놨거든요. 납골당으로 쓰는 분위기, 막 그 분위기 올시다.
밑에 살았으면 밑에 여기 살다가 마지막에는 마치 저 꼭대기로 올라가는 건지 느낌이 영 이상합니다. 자, 이 동은 또 입구를 다 막아놨습니다. 완전 폐쇄 조치가 됐고요. 덩굴들만 저 안으로 막 타고 들어가고 싶어서 지금 막 타고 올라가고 있습니다. 저게 이제 콘크리트 틈새 같은데 막 비집고 들어가면 콘크리트를 더 갈라놓고 그래가 공거리가 더 붕괴가 가속화 되겠지요. 근데 여기 우리 부동산 업자들이 여기는 왜 재개발을 안 하는지 모르겠습니다. 부산은 막 웬만하면 재개발을 하는데. 자, 여기도 재개발을 해놓으면 이 좋은 경치에 막 한 몇십억은 거뜬히 받겠는데요. 아, 강새가 갑자기 튀어나왔습니다. 저도 막 깜짝 놀랐거든요. 근데 막 물듯이 줄을 하도 길게 매어가지고 지가 맘만 먹었으면 저 물었을 텐데 그래도 물진 않네요. 아, 저기도 이제 입구를 합판으로 막 그냥 막아놨습니다. 요 앞으로는 빈집이 원칵 많았는데 빈집 재생 사업으로 많이 정비를 해놨고 카페들이 입점하면서 그래도 흰여울 마을로 다시 탄생한 그런 상황입니다. 부산은 확실히 이 바다 때문에 운치가 남다른 동네가 됐습니다. 저 바다 저게 없으면은 좀 영 삭막해 보일 텐데 확실히 동네는 이 바다가 좀 있어야 됩니다. 아무래도 저 산 쪽에도 앞에 저수지가 있느냐 없느냐 그에 따라서 경치가 좀 달라집니다. 그래서 배산 임수, 영어 지세 막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. 저 보이는 저 다리가 남항대교입니다. 멋지죠? 자, 이 부산은 바다로 컸고 또 바다로 성장했고 또 여전히 아직까지도 이제 부산항을 통한 물류로 뭐 먹고 사는 그런 도시입니다. 자, 오늘은 부산에서 가장 오래되다시피 한 이 희귀한 아파트를 한번 보여드렸습니다. 좋은 아파트 입주하기 전에 자, 이런 데도 있다 아니면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를 여기 한번 비교하면서 내가 사는 곳이 얼마나 만족스럽고 좋은 곳인가 이것을 다시 한번 더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. 가진 것에 감사함을 느낄 때 더 행복해지는 것 같습니다. 자, 오늘도 감사드립니다.